이 서귀포시 동동 제가 참 좋아하는 동네인데요. 참 맛있는 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그런데 우리 PD님, 여기 오늘 먹방인가요? 오늘 무슨 촬영이죠? 또 쉽게 알려드릴 순 없고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개구쟁이. 자, 힌트. 짱가. 짱가? 우리 시대 때 음악인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걀을 주는 짱가? 딩동댕. 응? 한 번에 맞히시네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는 분이 동홍동에 계셔서. 오, 동홍동의 해결사 홍관장. 자, 그러면 그분을 찾아서 동홍동 곳곳을 샅샅이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동홍동 마을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신다는 그분, 서귀포 향토울시장에 계신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가 보았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동해번쩍 서번쩍하면서 동홍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시는 김도연 삼촌을 찾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이때 눈에 띄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와, 저 분이 누가 보십니다. 열심히 홍보 중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부동장님, 우리 또 협의회장님 김도연 회장님. 예, 네, 맞습니다. 우와,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우리 또 김도연 회장님은 동동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세계 정상회담 그 APEC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APEC을 홍보까지. 네. 동동에서. 네. 통장이라고 해서 1만 원이 아니라, 네네, 이런 행정하고 보조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에 못하는 일도 저희들 해야 되고,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통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늘 곱게 촬영이 봉황해요. 곱게 촬영이 봉황해. 이제 또 홍보입니다. 아이고, 또 제주도민들하고 또 관광객분들한테 APEC은 제주도에서, 네네,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걸 이 동홍동을 대표해서 이렇게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에이펙은 제주에서 나섰어요. 잘 어울립니다.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역시.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머리 안 갈 거? 밥머리 안 갈 거? 본인의 사무실인 것만 알겠죠?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네요. 진짜? 하지만 김도연 삼촌에게는 점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생활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원래 3월달까지 할 사업 같은 거 다시 한번. 아니, 얘기하고. 지금 그 동동에 이 봉사 대장님이시라고 제가 듣고 왔는데, 아니 얼핏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직원분들 어디 감사하러 오신 센터 장님 포스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그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자주 오십니까? 저는 매일 와요, 매일. 매일? 네, 매일. 동에서 하는 일 중에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 주민과의 해결해야 되는 부분 있으면 저희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해결도 해주십니다. 이런 분들을 동네에서 홍반장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한다. 야, 대단하십니다. 지금 동장님 사무실까지 오는데 커피 3잔 마셨네요. 아이고. 우리 저 회장님은 커피 몇 잔 마십니까 보통? 하루에 기본 10잔. 기본 10잔. 와, 와가지고 동장님실에서 한 잔 마시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너무 자주 오고 너무 간섭해도 좀 약간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저분은 아무리 회장이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오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그 정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의사를 나누다 보면 합리적인 부분들은 제가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면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 협의 회장님께서 이 동네에 부동장이라는 말, 그런 별명까지, 그런 원래 직책은 없는 거잖아요, 별명이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오셔갖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다 잘 아니까 도움 주는 조언도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부동장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곳은 동홍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김도연 삼촌이 출동한 것을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실은 이곳이 쓰레기로 가득 찼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김도현 삼촌이 나서면서 깨끗이 정비가 시작된 거죠. 아이고 통장님, 통장님. 너무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저기 수선화도 막 펴 있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안 보염수가. 내 눈엔 다 보염신데. 아, 기꺼야? 응. 아니,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아, 예전의 모습을 모르니까 그렇지. 난 예전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 예전에. 저쪽에 한 분 계시네. 저기 협의 회장님. 동동의 홍보반장 우리 또 김도현 회장님께서 또 힘을 쓰셨구나. 이제 정리한 이 공터를 주민들의 텃밭으로 일구기 위해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정비한 건 김도현 삼촌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봉사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십시일반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쓰레기 더미 대신 채소와 과일이 자라날 주민들의 텃밭을 꿈꿔봅니다. 아직 김도현 삼촌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동우동의 랜드마크 동이홍인의 황토길입니다. 오, 맨발로 갔네요. 2023년에 만들어진 이곳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와,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서귀포의 황토길입니다. 황토길. 오. 와,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또 반바지 입고 있으니까 예전에 또 씨름했던 또 그 기억이 딱 나는데요. 우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안 추웠어요, 전날? 지금 뭐 하는 거라? 놀래 와서? 예. 아유, 좀 이게 좀 아, 몸 생한 구백이네. 일 좀 해 봐 한번. 아니, 몸은 자, 여기 저 잡아봐 일로. 아니, 몸은 쇠만하지만 아유, 그래도 이게 황토길에 이게 치유를 하러 왔는데. 아니, 여기서 일할 게 뭐 있어요? 이 수작업을 해야 돼. 아니, 수작업으로 이걸 와, 이렇게 지금 그렇게 왔다니까. 일일이 수작업을 하시네. 누가? 내가. 어머나. 아니, 왜 해요? 왜? 이거 월급 나와요? 아니지. 어쨌든 내가 맞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내가 해야 돼. 그냥 봉사. 봉사. 이왕 오신 거 힘 좀 써봐봐 한번. 같이 좀 하게. 우리 피디님이 종우 씨를 같이 안 오고 저를 데리고 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힘쓰라고. 알겠습니다. 종우 씨, 제가 왔어요. 네.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해보게. 화이팅! 네, 화이팅! 자. 여기는 가만히 놔도 되는데 질벗길은 항상 질감이 좋게끔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만 놓으면 뭐 시민분들께서 뭐 불편하면 알아서 고칠 거고 그냥 거듭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질퍽길도 있고 이 마른 길도 있으니까 그냥 한 바퀴 삥삥 운동도 걷는 운동도 되고 질퍽길도 이용하고 그런 게 좋다고 하는 거 마시게. 조금 우리 같은 사람은 막 나이 드시고 뭐 하는 사람들도 여기가 좋대 냅디다. 그리고 벤치를 몇 개 갖다 놔서 걷다가 지치면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저희 마련하려고 그 계획이 있고 여기서 5월에서 8월 사이에 열린 음악회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잔잔하게. 아주 잔잔하게. 그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힘은 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회장님 이거 하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튀기는데 회장님 깨끗합니다. 요령껏 해야지 요령껏. 아 요령껏. 힘도 요령이니까. 아 이거. 굳어진 황토를 깨고 물을 부어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도자기 만드는 현장 같습니다. 저의 임기가 언제까지 모르겠지만은 임기 동안만큼은 전 저질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기가 끝나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질러보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건 안 되지만은 최선을 다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시죠. 우리 회장님. 화이팅! 동동의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김도현 삼촌처럼 마을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동동은 더욱 귀친합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 동홍동을 응원합니다.